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들레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눈을 보내시는 곳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그러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있는데 어째 나귀 새끼를 풀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그것을 빌어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누나들 일로 인하여 기도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구하니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찬양하소서 하늘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영광스러운 행렬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자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가십시다 해서 시작된 행렬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앞서가시오. 예수님 앞서가시오. 누가 보면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귀하게 차가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크게 결심을 그래서 이 종교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결심이예수님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원수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심하고 가십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결심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대 파송된 로마의 총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인이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는 것. 총독의 가장 중요한 이유. 어쨌든 조용해야 소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나 안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곤두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행렬은 마치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엄청난 행렬입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인파가 어마어마하고 그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는 총독 관절을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셔서 지금 어느 때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식한 일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난 마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진 것과 약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게 되느냐 했어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여기 분단 더대를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놓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기가 막히로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도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예언의 성취라는 이 길을 가면 죽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돌아가는 이 길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 한가가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 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아시는 이 길을 지금 가십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세년들이 주님을 환기했던 사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 십자가를 못 받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신, 고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이 고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광을 보지 못이 고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승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해봤지. 제자들도 또 제사장들, 서기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몰랐는데 베다니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사람 나귀 주인은 예수님 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 끝에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것을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성경에 그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말 그 이후에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마음을 사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귀 주인의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이런 이런 헌신,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고난 주간, 예수님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왕의 왕으로 그러나 고난받은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환영하는 이 거룩한 주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나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